바람이 뒤에서 치니까 앞으로 넘어져. 1년 내에 애써갖고 했는데 기운 빠져야 밥도 안 넘어가야 모래알처럼. 네, 태풍이 남기고 간 상처 당사자들에게는 너무 아픕니다. 빨리 일어서야 할 텐데요. 김성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 태풍 하이선이 이제 동해 쪽 중심으로 이렇게 쭉 올라갔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피해를 입었다면 오른쪽, 그러니까 우리나라 오른쪽에서만 피해가 중점적으로 좀 이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부산 쪽을 거쳐서 한 4시간가량 동해를 훑으면서 이렇게 올라갔고 지금 이제 소멸된 상태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동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척과 울진에서 2명이 실종되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부산 등 3곳에서 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특히 강원도 삼척에서는 석탄 채굴 후에 철수 중에 배수로 급류에 휘둘려서 1명이 실종이 됐고요. 네. 울진에서는 트랙터로 하천을 건너려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또 한 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울진에서는 103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고요. 1200여 곳의 시설이 파손되고 7만 5천여 세대가 정전 피해를 겪기도 했고요. 강릉에서는 상가 34곳이 침수가 됐고 경주 월성원자력 발전소 2-3호기도 멈추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호 태풍이 또 발생했는데 이 태풍도 또 우리나라로 온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던데 그건 아니죠? 아니요. 기상 전문가 어제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지금 상당히 높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상청에서도 한 11월까지 한두 개 정도의 태풍이 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현재 어떤 기상의 그 기류라든가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볼 때 현재로서의 판단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아직까지 태풍이 발생했다거나 하는 이런 징후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바닷물 수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발생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11월까지 가을 태풍이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아직 11호 태풍이 발생한 건 아니고. 발생한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발생한다면 올 가능성이 높다. 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아, 발생하지 만약에 발생하더라도 이쪽으로는 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왔으면 좋겠죠. 우리 입장에서. 네.